오늘 만물을 적시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네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황장로님, 정군사님, 따님 니콜이 아주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가리켜 그래서 이적의 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적이란 말은 기적을 의미하죠.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뜻이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보죠.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한편 오늘 마태복음 15장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있는데 굶주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인 이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5천명을 먹였죠. 칠병이어의 기적은 4천명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명이었더라.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빼놓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마태복음 14장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는 오병이어보다 물고기 두 마리가 더 많은데 오히려 천명이 더 적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줬으니 더 많은 사람들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 때는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서 5천명을 먹었는데 칠병이어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능력이 덜 나타나서 4천명밖에 먹이지 못한 게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약 1만 명이 모였다면 1만 명이 배불리 먹였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보죠. 여러분 높은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미같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차들도 장난감 토이처럼 보여요. 수학 기호로 설명하면 무한대 앞에서 1이나 10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파트너십을 가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 해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내가 지닌 은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1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은사는 주님께 영광을 위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가진 은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떡과 물고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물과 재능과 시간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로 가져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또는 칠병이어의 기적같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일을 찾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 마음을 드릴 때가 있죠. 대부분 아이들을 다 키워 놓으셨겠지만 아마도 아이를 키울 때 기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둘째 아이가 갓 태어나서 얼마까지는 보채기 일순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아기 때입니다. 배고파도 보채고 똥 오줌 싸도 보채고 그때 특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명 공갈 젖꼭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입에다 물려주는 가짜 젖꼭지죠. 희한하게도 효과가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젖꼭지는 시기가 있어요. 둘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니 끝입니다. 계속 사용하면 입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 발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턱 발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짜 젖꼭지를 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짧은 기간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깨어지는 평안을 감당하지 못할 때 보채는 아이들처럼 입에다 가짜 젖꼭지를 묻습니다.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가짜 젖꼭지
남을 흉보거나 비판함으로 대리만족을 얻는 가짜 적극질.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쌓이는 때는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떡 조각을 받아둔 제자들의 느낌은 보잘것없는 시작에 실망하였을 테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 몇으로 시작된 복음 사역이 점점 엄청난 숫자의 믿는 자를 내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를 덮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질병 이후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희 가정의 생활터전에 그리고 여러분 가슴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O God, as we standing in the rough field today, help us faithfully use our gifts, talents, and time and what we have for the glory of the Lord.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who always expects us to have a miracle in our life, and the Holy Spirit and the Father of our Trinity may bless your journey in the field of a rough situation. Amen.